100초 안에 보는 신간입니다.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김용섭 씨의 라이프 트렌드 2019라는 책입니다. 이분은 2014년부터 같은 제목의 책을 계속 펴온 아주 정통한 트렌드 분석가입니다. 이 책이 다른 트렌드 서적하고 다른 부분들은 스토리 구성이 정치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트렌드를 다루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의 부상에 따른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한 책입니다. 이 책은 모두 10가지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칼튜브와 관련된 트렌드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트렌드,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와 소비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. 10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젠더 뉴트럴이라든지 제이 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인디펜던트라든지 스탠딩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가장 2019년도를 장식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젠더 뉴트럴이 될 것이다. 성중립성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 또 요원의 불꽃처럼 이렇게 번져왔던 미투 운동도 이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일에 2019년도에 어떤 아이템이 뜰 것인지, 어떤 업종이 부상할 것인지, 어떤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유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트렌드의 맥락을 잘 분석한 김용섭 씨가 쓴 라이프 트렌드 2019를 한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. 특히 책의 맨 뒷면에 있는 속에 나와 있는 10가지 트렌드의 압축된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퍽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. 김용섭의 라이프 트렌드 2019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